어느 숲속에 사는 가장 작은 동물들 중 하나인 생쥐가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하고 있었어. 근데 마침 누군가 문을 힘차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지. 생쥐는 아주 신이 나서 문을 열었어. 근데 가젤이 슬퍼하며 서있지 뭐야? 오, 생쥐야, 나 좀 도와주라. 정말 안 좋은 일이 생겼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무슨 일인데, 가젤? 사자가... 사자를 무서워한 생쥐는 그의 이름을 듣자마자 몸을 덜덜 떨기 시작했지. 내가 이 온 숲의 왕이기 때문에 이 집도 내 거라는 걸 명심해, 알겠니?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 집을 빼앗았어. 난 이제 집도 없다고. 게다가 다른 친구들에게 도와달라고 했더니 다들 무섭다며 도망가는 거 있지. 사자니까 당연히 무서워하는 거지, 가젤아. 그치만 넌 다를 거야, 안 그래? 넌 용감하고 더 영리하니까 말이야. 제발 도와줘. 응, 생쥐야. 잠시 생각하던 작은 생쥐는 그를 돕기로 결심했어. 그렇게 함께 길을 나섰지. 근데 정말로 가젤의 정원에서 사자가 깊은 잠을 자고 있는 게 아니겠어? 생쥐는 사자의 거대한 발을 이용해서 그를 쿡쿡 찌르고 싶었지만 사자가 움직이자 겁에 질려 뒷걸음질 치고 말았어. 다시 한번 사자의 갈기를 흔들어 깨워보려고 했지만 사자가 코를 너무 심하게 고는 나머지 그대로 귀를 막고 서 있을 수밖에 없었어. 생쥐는 꽤 오래 주변을 둘러보았어. 그러다 얇은 막대기를 줍던 생쥐의 꼬리가 사자의 수염에 닿자 사자가 갑자기 잠에서 깨어났지 뭐야? 신나게 낮잠을 자던 사자는 코앞에 생쥐를 발견하고는 잔뜩 화가 났지. 그는 무섭게 화를 내며 일어났어. 내 단잠을 깨운 이유가 뭐야? 먹잇감이라도 갖고 온 거야? 응? 먹이요? 아니요, 사자님. 그럼 감히 왜 내 정원에 들어온 거지? 가젤이... 그러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야? 가젤이 도망쳤어요. 그럼 너도 도망갔어야지. 안 그럼 널 당장 삼켜버릴 테니까 말이야. 화가 난 사자는 큰 소리로 으르렁거리며 작은 생쥐를 단숨에 날려버렸어. 사자는 그곳에서 자던 잠을 마저 청했단다. 다음 날이 되었어. 생쥐는 다시 용기를 내어 가젤의 정원으로 들어갔지. 으아! 내가 정원에서 나가라고 경고했을 텐데! 맞아요, 그랬죠. 근데 저... 근데? 혹시 하이에나가 지은 집을 보신 적이 없는지 물어보려고요. 왜, 무슨 문제라도 있어? 하이에나 집이 사자님 거보다 훨씬 멋지고 커다랗거든요. 그리고 어마어마한 정원도 있더라고요. 그래? 사자는 가젤의 정원보다 더 화려하다는 하이에나의 집에 가보고 싶어졌어. 좋았어. 그럼 당장 그 하이에나의 멋진 집으로 데려가죠. 무서워 덜덜 떨면서도 생쥐는 사자에게 알겠다고 대답했지. 잠시 후 그들은 정말로 하이에나의 집에 도착했어. 그러나 그곳엔 웅장하고 커다란 집은 물론이고 나무들로 가득한 정원도 없었어. 하이에나의 집은 그냥 작고 평범한 구멍이었던 거야. 너 이 거짓말쟁이! 내가 널 당장 먹어치우겠어! 이리 와! 생쥐에게 속았다는 것을 안 사자는 쥐를 향해 달렸어. 생쥐는 통나무들을 통과하며 도망치고 사자는 그 통나무 위를 달리고 있었지. 사자가 생쥐의 꼬리를 겨우 잡으려던 찰나 작은 생쥐는 재빨리 나무를 올라갔어. 사자님, 이건 제 잘못이 아니에요. 가젤을 도우려고 한 것뿐이라고요. 사자는 더 화가 나서 무시무시한 발을 사용해 나무를 흔들기 시작했지. 당장 내려와, 이 생쥐 녀석아!
나무가 흔들리자 생쥐가 미끄러지며 나무 아래로 내려오고 있는데 마침 고슴도치떼가 나타나 사자의 발이 엉켜버렸지 뭐야? 아이고 저리 가! 고슴도치들을 떼어내려고 애를 써봤지만 계속해서 따끔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 이때를 놓칠세라 생쥐는 나무 위에서 점프하여 재빨리 도망쳤고 그렇게 사자를 따돌리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할 즘 쥐는 사자의 우레와 같은 발자국 소리를 듣고는 서둘러 진흙밭으로 뛰어들었어. 가벼운 생쥐는 진흙밭을 가뿐히 뛰어 도망칠 수 있었지만 생쥐를 쫓던 사자는 진흙을 밟으면 밟을수록 더 깊숙이 갇히게 되었지. 으아! 이게 뭐야? 움직이지 마세요! 움직일수록 빠져요! 네 조언 따윈 듣지 않을 거야, 거짓말쟁이! 사자를 돕고 싶었던 생쥐는 나뭇가지 한쪽을 잡고 다른 한쪽은 사자에게 내밀었어. 사자님! 이 가지를 잡으세요! 이걸 당겨서 구해드릴게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사자가 빠진 발을 들어올릴수록 더 깊이 진흙 속에 빠지게 되었단다. 그렇게 몸부림치던 사자는 어느새 진흙으로 뒤덮여버렸어. 결국 포기하게 되었지. 생쥐야! 점점 빠지고 있어! 나 좀 구해줘! 제발! 집으로 돌아가고 싶단 말이야! 서둘러주어! 생쥐는 주변에 있던 껌나무에서 커다란 잎을 끌어모아서 한 장 한 장 진흙밭 위에 깔았어. 서둘러요 사자님! 잎들을 밟고 나오시면 돼요! 껌나무 잎들은 바닥이 끈적끈적해서 진흙 속에 묻히지 않을 수 있었지. 생쥐 말대로 하자 사자는 다행히 땅을 다시 밟을 수 있었어. 아, 생쥐야! 이 방법을 생각해내지 않았다면 난 아마 죽었을 거야. 내가 널 과소평가했던 것 같아. 미안하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난 정글의 왕 사자라고. 다 말해봐. 생쥐는 사자에게 가젤의 집을 다시 돌려주면 좋겠다고 부탁했어. 사자는 곧장 생쥐의 말을 들어주었단다. 이 자그마한 생쥐 덕분에 살아난 사자는 집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더 이해하게 되었어. 그렇게 가젤은 아름다운 정원이 있는 자신의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 사자는 자기가 원래 살던 굴에서 편하게 잠을 자게 되었지. 작은 생쥐도 다시 즐거운 아침 식사를 하게 되었어. 모든 동물 친구들이 생쥐의 커다란 용기에 대해 칭찬하였고 그 이야기는 숲속에서 아주 오랫동안 전해졌단다.